치맥 싫어하는데 좋은 친구들과 분위기가 좋아서 치맥 좋아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인가요? 연예인 남자친구 사귄 적 있는데 말하기 싫어서 사귄 적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가요?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정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그건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고쳐가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한국 생활이 벌써 8년이나 됐는데 정서를 몰랐다니 말이 되냐는 등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라라 씨는 그룹 코리아나의 리더 이순규 씨의 딸인데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미국 등 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날씨했어요, 그 영향으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5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요. 드라마나 각종 방송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8년의 무명 생활 뒤 섹시 이미지로 변신의 선곡 핫피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 하지만 인기가 올라갈수록 클라라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클라라 씨처럼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리는 연예인 좀 참 드물 것 같아요. 클라라 씨가 뭐 고의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좀 잘 하려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서 신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클라라 씨도 엄밀히 말하면 신인입니다. 중고 신인이라고 하죠.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공인으로서 항상 진실되게 팬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뭔가 포장하려고 하고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의 그 피해는 본인이 다 걸머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클라라 씨는 지난 11일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글로 남겼네요. 이제 글은 그만 쓰고 마음과 연기 공부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라며 저로 인해 불편하셨던 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연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클라라 씨. 앞으로는 논란보다는 좋은 소식으로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배우 배수진 씨가 지난 14일 결혼했습니다. 유부남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어제 사실 좀 새벽까지 잠을 못 들다가요. 거의 아침이 다 돼서 잠이 들었습니다. 많이 설레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올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신부는 8살 연하의 미모의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배수빈 씨 역시 신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순수하고요. 네, 그리고 착합니다. 네.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착하고 네, 이게 세 가지가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지고 있네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속도 위반이 아닐까 했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결혼을 이렇게 결정해서 속도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는데요.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합법적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배수빈 씨의 결혼 소식에 팬들은 물론 많은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결혼 한 달 선배죠. 이병헌 씨가 식장을 찾았고요. 배우 진구 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깔끔한 블랙의상으로 멋을 낸 뮤지태 김효진 부부도 축하를 전했는데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배수빈 씨와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던 소유진 씨는 신부에 대한 얘기를 살짝 전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자차하실 것 같아요. 신부님도 뵀는데 너무 참하시고 네, 두 분 빨리 2세도 갖고 네,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조현재 씨도 자리를 빛냈는데요. 수빈이 형 닮은 똑똑한 예쁘고 아들, 딸 잘 나서 이제 안정된 또 더 연기 생활도 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역시 2세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쁜 아기도 많이 많이 낳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연주를 하게 됐는데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